안녕하세요. 오늘은 샴페인을 준비했어요. 드라피의 까르트도르 브릭 논빈티지예요. 프랑스 쌍파뉴 지방에서 생산된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피노누아 80%, 샤도네이 15%, 피노무니에 5%로 만들었고요. 미디엄 바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셔본 분들의 후기를 살펴보니 조밀한 기포에 당도는 낮고 산도는 높은 편, 사과, 복숭아, 그리고 레몬, 자몽, 오렌지 껍질 등의 시트러스 계열, 그리고 구운 빵, 이스트 풍미가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음용 적정 온도는 6도에서 8도 사이 차갑게 해서 마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드라피의 까르트도르 브리는 처음이라서 어떤 맛과 향이 날지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샴페인과 같이 먹을 안주는 킹크랩이에요. 인터넷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시세 찾아보고 저렴한 곳에서 전화로 예약하고 픽업해 온 거예요.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짠! 오늘의 안주가 준비되었습니다. 킹크랩 손질하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술이 너무 마시고 싶어요. 컬러는 좀 중간 황금빛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셔보겠습니다. 입안에 그 터지는 과자 먹었을 때 입안에서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터지는 것 같아. 기포가 조밀한 편이에요. 그리고 사과. 시트러스 계열은 아주 저는 약하게 느껴지고 사과 향이랑 맛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스트 풍미. 맛있어요. 샴페인 이즈 뭔들. 계속 마신다. 이제 킹크랩이랑 어울린지 먹어보겠습니다. 달아요. 너무 맛있다. 킹크랩 이즈 뭔들, 샴페인 이즈 뭔들 둘 다 너무 좋아하는 거라서 맛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게장도 고소한데 고소함. 이번 주에 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쌓였었는데 좋아하는 샴페인이랑 킹크랩 먹었더니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 또 다른 와인과 어울리는 안주로 찾아오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봐요.